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을 정리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유한타증권에서는 글로벌 제조업 지수의 회복이 감지된다. ISM 그 지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성장주가 한 걸음 더 간다. 뭐 지금 이제 우리 시장도 성장주 쪽에 지금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대우조선 해양이 LPG선 시장의 강력한 도전자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 뭐 IMO 2020 이런 걸 가지고 보더라도 대우조선 해양이 이제 뭔가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도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 성장주 쪽으로 매수를 하면서 시장에 이제 어떤 활기를 넣어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 리포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주가 갈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건데요. 전염병 확산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이틀 연속 상승을 했다. 그 과정에서 성장주의 역할이 대단했는데 이틀 연속 상승은 아니죠. 그렇죠? 하루는 약보합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틀 연속 양선을 뽑아낸 것이죠. 등락 기여도에서 보듯이 반도체, 2차 전지 등이 지수 반등에 큰 힘을 실었고, 반면에 금융과 유통은 하락했다 그거죠. 전형적인 성장주 장세이고 가치주 약세 현상이다. 예상컨대 이런 흐름은 좀더 이어질 것 같은데 바로 세 가지 변수 때문에 그렇다 그겁니다. 그렇죠? 글로벌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는데, 미국 증시에서 뚜렷하게 확인된 현상이고, 현재 S&P 500 성장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마가 종목들이 되겠네요. 아니 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상승 탄력도 가치 지수보다 훨씬 강하고, 올해만 90% 가까이 오른 테슬라도 성장주 인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증시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성장주 각광을 받는다면 우리나라도 그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하나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경기 모멘텀이 약하다고 합니다. 상품 가격에서 알수 있듯이 통상 구리, 닥터 코퍼가 되겠죠. 경제 전반에 쓰이는 특성차 때문에 그 가격이 글로벌 수요의 바로미터로 이용되는데, 문제는 구리가 안전자산인 금보다 선호도가 약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수요가 둔탁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반락한 점도 부담이다.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멀어진 상황에서 개별 모멘텀을 보유한 성장주로 관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요즘에 뭐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IT 쪽으로 간다면 이게 구리동이 그 예전만큼 어떤 저기 그 바로미터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될 수 있기 때문인데, 2015년 메르스 확산 시기에도 금리를 내렸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가능하다는 시각이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다.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4월 총선 직전이기 때문에 2월에 정책 시장에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면 환율에 민감한 성장주보다는 환율에 민감한 성장주는 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고, 요약해 보면은 성장주가는 앞으로 좀더 좋아질 수가 있겠다. 물론 코스피가 이전 고점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반등의 주역이 되는 건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라고 본다. 기존대로 반도체, 2차전지, MLCC, 소프트웨어 등 성장주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아무래도 뭐 시장의 중심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